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중 하나인 요로결석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며 강도 높은 통증을 동반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요로결석 환자가 총 28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출산 시의 고통에 견줄 만큼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한다는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생존하는데 물과 공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인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불편함 없이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호흡 근육이 약해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없는 호흡기 이상 환자는 상황이 다른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숨을 쉬는 것이 고통인 호흡 이상 환자들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호흡 재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요로결석은 비뇨기과에 내원하는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우리나라 10명 중 1.2명이 요로결석을 경험하며 비뇨기과 입원 환자 중 2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더불어 5년 이내에 50% 정도의 환자는 재발을 경험한다는데요. 한번 치료를 받은 환자더라도 완치 후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환인 요로결석에 대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요로결석은 한마디로 돌입니다. 특히나 신장 안쪽이라고 하는 집합계로부터 요관, 방광, 요도 등 오줌이 내려가는 길인 요로에 발생하는 결석을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신장결석이나 방광결석에 비해서 요관결석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기 때문에 요관결석을 일반적으로 요로결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로결석은 소변 내의 환경에서 수산, 칼슘, 인, 요산 등의 결정체들이 고농도로 존재하게 되어 가포화될 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수분의 섭취가 불충분할 경우 요의 농도가 높아져 요로결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여기에 견과류, 커피, 홍차, 시금치 등에는 수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장기간 과량 섭취 시 결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원인, 성별과 연령, 지리적인 영향, 날씨, 계절, 수분, 그리고 식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전적 요인으로는 통풍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 결석이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별과 연령입니다. 요로결석은 보통 3, 40대에서 잘 발생하며 남자에서 여자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지리적인 영향인데요. 산이 많은 지역, 사막이나 열대지방에서 많이 결석이 발생합니다. 요로결석의 대표적인 증상은 극심한 옆구리 통증인데요. 증세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길 반복합니다. 통증이 간헐적인 특징을 띠는 것은 요관의 연동 운동 때문인데요. 증세가 괜찮아졌다고 해서 그대로 병을 방치하게 되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오는 등 합병증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즉시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로결석의 위치, 요관 폐색의 정도, 요로 감염 여부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며 그 외에도 혈뇨, 소화기 증상, 방광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결석에 의한 복막 자극 증상으로 오심, 구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석이 방광 근처로 내려온 경우는 결석에 의해서 방광이 자극되어서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배뇨 후에도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요로결석이 의심되면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와 복부 X선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소변 검사에서는 혈뇨 소견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나 일부에서는 혈뇨가 없을 수 있고 가끔 육안으로 혈뇨가 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엑스레이로 결석이 보이지 않거나 진단이 애매할 경우 소변 검사 결과와 증상으로 요로결석을 의심하여 추가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복부 전사나 단층 촬영 또는 요로 조영술을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CT 촬영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며 정확도가 매우 높아 최근에 주로 추천되고 있는 진단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의 치료는 결석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기가 4mm 이하이고 표면이 매끄러운 요로결석은 자연 배출이 가능성이 있어서 약물 치료와 함께 통증을 조절하며 경과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그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요관결석을 대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결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개복술이나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여러 수술 치료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 치료 방법 중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체외에서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발생시켜서 요로결석을 잘게 분쇄한 후 소변으로 배출되게 하는 치료법으로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는데요. 신장 내 결석의 크기가 큰 경우 혹은 체외 충격파 세석술에 반응하지 않거나 이후에도 큰 결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수술 치료 말고도 최근에는 여러 내시경 기기가 발달함으로써 개복을 하지 않고 요도를 통해서 방광, 요관으로 접근해서 결석을 직접 꺼내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결석의 크기가 큰 상부 요관 결석의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최근 저희 병원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는 복강경을 이용한 결석 제거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결석을 제거하고 수술로 통증도 줄이며 빠른 회복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5년 이내에 50에서 60% 재발률을 보이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꾸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치료 후에도 항상 관리를 해주고 증상이 없더라도 한번 발생했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소변 검사와 단순 복부 촬영 등의 정기적인 검사들로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로결석은 그 구성 성분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작은 결석이 여러 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큰 결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결석의 자연 경과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원래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관결석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관은 그 크기의 한계로 결석이 계속 커지지는 않지만 요관 폐색이 지속되는 경우 신장 내의 소변이 배출되지 않아서 수신증이 발생하고 이것이 지속되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음식에 들어있는 돌을 삼키면 결석이 생기나요? 답은 아닙니다. 음식이 내려가는 위장관과 소변이 내려가는 요로계는 다른 부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돌과 관련된 것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결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줄넘기를 하면 요로결석 자연 배출에 도움이 되나요? 답은 그렇습니다. 외국 논문을 보면 점프를 뛰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 결석의 자연 배출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뜀박질을 함으로써 결석이 아래쪽으로 움직이려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렇지만 유관적 혈류가 지속되는 경우는 무리한 움직임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로결석 예방을 위해 칼슘 섭취를 제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칼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국한됩니다. 전문의가 따로 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칼슘 용량은 신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데요. 오히려 칼슘을 적게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요로결석의 발병률이 높으며 폐경기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로결석의 성분에 따라서 다양한 예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식이 섭취가 요로결석을 가진 대부분의 환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보편적이며 중요한 것이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결석의 재발률이 높은 이유 중 한 가지는 평소의 식습관 때문인데요. 결석이 발생한 적이 있는 환자들은 평소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칼슘 섭취도 필요합니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과도한 비타민C 섭취도 결석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